자, 이사를 왔는데요. 집을 좀 보여달라고 했던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브이로그식으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집보다는 제 방송 환경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거실이고요. 일단 여기는 저희 편집팀 지금 작업 공간, 그리고 겸사겸사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 안할때 쓰는 컴퓨터입니다. 여기는 원컴이고요. 보시면은 귀여운 본체 있고요. 사양은 좀 낮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트리 최근에 맞췄는데, 이거 사실 이거 무슨 뭐 오너먼트인가 뭐 그거를 달아야 된다네. 뭐 여기 뭐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달아야 된다고 하고, 뭐 청소기 있고요, 뭐 쇼파 있는데, 보통 제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여기서 잡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집을 딱 들어오면 딱 지금 보이는 게이 장면인데, 여기에 원래 결혼 사진을 걸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릴 누나 걸려있죠 지금. 좋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공간이고요. 일단 문은 되게 커요. 되게 무겁습니다. 열게 되면은 제가 방송하는 공간이에요. 굿즈는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싹 보여드리고, 저쪽에 크로마키 있죠. 이 크로마키가 전에 방송에서도 자주 보여드렸는데, 이제 요거를 열게 되면은 이렇게 크로마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지금 되게 크죠? 이렇게 크로마키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 시스템 전경입니다. 일단은 쓰고 있는 의자는 이런 거, 그냥 흔히 볼수 있는 게이밍 의자예요. 게이밍 의자. 여기 지금 옷이 하나 있는데, 마이크 있고요. 그리고 조명입니다. 조명이 지금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레일 조명 하나 있고, 이제 방 조명이 있겠죠. 그리고 모니터는 세 개를 쓰고 있습니다. 메인 모니터, 지금 보시는 이쪽에 있는 게 메인 모니터인데, 이게 한 31인치인가 2인치? 그리고 이쪽이 24인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 두 개로는 여러분들 이제 채팅이나 디스코드,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을 띄워놓는 거고, 이제 저 카메라는 최근에 구매했던 DSLR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흔히 집에서 볼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오디오를 담당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잘안 보이는데, 이제 저게 모니터 분배기. 제가 방송 화면에 무슨 화면을 송출, 무슨 기계의 화면을 송출시킬지를 분배해주는 분배기예요. 콘솔 게임 기기나 닌텐도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그런 분배기예요. 분배기. 그리고 요 제품은 그냥 흔한 스피커입니다. 흔한 스피커고요. 산지 얼마 안 되는데 거의 안 쓰네요. 이어폰을 빼야 될 상황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매를 한 건데 거의 그냥 이어폰 끼고 하네요. 키보드랑 마우스는 둘다 레이저 제품을 쓰고 있고, 저는 레이저 제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일단 이쁘기도 이쁘고, 그리고 이 키보드가 이 누르는 소리나 시압 같은 게딱 적당해요. 그래서 좀 오래 쓰고 있네요. 옆에 보이는 마우스도 전 저것만 씁니다. 내 손에 딱 맞아, 그냥. 저 마우스를 쓴게 지금 한 2, 3년 된것 같은데, 아직도 마우스 내구도가 다 떨어지면 똑같은 모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본체 이렇게 두개 있고, 저기도 이제 저거 플스죠. 그리고 요 제품도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스트림덱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버전 마크2. 그리고 이거는 오늘 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스트림덱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그나마 최신 모델이에요. 요 제품 때문에 오늘 요 영상을 사실 찍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엘가토사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이제 방송할 때 제가 사용했던 MK2 버전인데, 이제 여기에는 제가 방송 프로그램이랑 연동시켜 놓은 버튼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버튼, 여기 대기 버튼 누르게 되면 화면을 안 나오게 설정해 놨고요. 그리고 얼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얼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받은 스트림덱 플러스는 제가 지금 제 메인 컴퓨터, 제가 게임을 하는 컴퓨터에서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네이버 쿠팡, 요거는 제 얼굴이 들어가 있죠? 희한하게. 요거 뭐냐면, 요거 타이머예요. 요건 제가 게임할 때 스킬 사이클 둘때 이제 단심, 뭐 이제 그런 걸좀 체크하는 그런 용도인데, 뭐 게임할 땐잘안 쓰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스크린샷 찍는 용도. 이렇게 누르면 스크린샷이 찍힙니다. 이제 요 밑에는 이 버튼하고 연동된 기능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보면 밝기 기능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음량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버튼은 이 스트림덱을 다음 페이지로 넘기는 스크롤, 터치 스크롤도 돼요. 이런 식으로 넘기면 여기 아이콘이 바뀌죠,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편해졌다. 이게 기존 스팀 덱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넘어가는 이런 식인데 터치로도 넘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뭐 쓰는 프로그램과 오디오 세팅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아이콘들도 등록이 가능해요. 엘가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이런 스팀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제가 쓰고 있는 요 스팀덱과 연동이 되고요. 이제 여기 빈칸에 뭐 예를 들어서 타이머를 하나 또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넣는 순간 타이머 아이콘이 들어간다. 근데 아이콘이 좀 밋밋한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파일에서 설정 이렇게 등록하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바로 기존 아이콘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미관까지 좀 챙겨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중동작은 뭐냐면 다중동작을 설정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저 버튼을 눌렸을 때 키보드에서 뭐를 활성화를 시키는지 뭐 어찌 보면 매크로 기능이죠.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할 때 외적으로 쓸 거는 보통 이제 뭐 타이머 기능이랑 파일 바로바로 여는 거. 그리고 아까 다중 동작이나 무작위 동작. 뭐 요런 거는 자주 쓰는 키나 복잡하게 쓰는 키들을 이쪽에 입력을 해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엑셀 작업할 때 그런 항상 쓰는 펑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을 여기에 좀 넣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버텨놓은 T라고 써진 이 버튼은 오셨군요를 이렇게 입력해놨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엑셀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인 뭐 함수 뭐 썸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놓으시고 그냥 자주 쓰는 것들을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그냥 바로바로 입력되니까 그런 것들로 되게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 아닌가. 스트림덱이지만 방송용으로 특화된 하드웨어 제품이지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 방송 기기들을 설명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엘가토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금 판매 중이고 스트림덱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다 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내가 자금량이 좀 많아서 좀 손목 지금 오른손이나 왼손이 좀 아프다 좀 키보드를 만지는데 아프다 하신 분들은 진짜 강추입니다. 꼭 방송용이 아니에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제품 협찬을 받아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 방송 기기들은 요 정도 되고요. 사실 여러분 덕분에 많이 모았습니다. 컴퓨터 하나로 시작해서 그 좁은 방에서 방송 장비 다 합쳐도 그 120만원 그 시절부터 해가지고 어느덧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또 꾸준히 열심히 해서 좀 더 양질의 방송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스트리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